세컨 챌린지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도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무속인 분들도 두 번째 도전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원당 신비보살님도 처음부터 보살님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네. 평범하게 이렇게 자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애기 아빠가,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제 뒷바라지를 하면서 같이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프고 뭐 속도 이도 너무 많이 아파서 먹는 것도 못 먹고 예, 이도 너무 많이 아파서 먹는 걸 못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몸도 아팠지만 또 이렇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요? 어머, 어머, 어머.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하니까 정장 옷에 또 항상 가방을 이렇게 현찰을 많이 갖고 다녔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눈을 갖고 돌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여기 얼굴 한쪽을 다 제가 이렇게 수술한 얼굴에 사실 원래는 미니였어요. 아니 절친도 안 되네. 수술은 잘 된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병원에서 눈을 못 뜬다 그랬어요. 장님이 그 정도로 심각했고 저런. 네, 원래는 장님이 된다 할때 아 이제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제가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서 사업도 이렇게 이제 점차 이상하게 풀리지도 않고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누가 주변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신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보자. 그래갖고 갔어요. 그걸 가서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그러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점상에도 뭐 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그러세요. 아니, 너는 신혼말을 정해놓고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전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신혼말을 정해놓고 왔냐고. 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신혼마가 뭐예요? 그랬더니, 너는 어쨌든 간에 신을 받아야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쨌든 간에 버티지를, 네 몸이 버티지를 못하고, 너는 죽게 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너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야.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간에 어디 가서 너하고 연다는 데 가서 신을 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분한테 신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점사비 내셨나요 그때? 그때 점사비 냈죠. 아 그렇군요. 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보통 그게 아프고 뭐 이런 게 오면 병원을 가볼 텐데 병원은 가볼 생각을 안 했어요? 병원은 갔죠. 병원 이미 갔다 병원은 여러 번 갔는데 갔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집에서 맨날 누워있고 힘이 들어서 그때도 이제 회사를 하니까 바쁘긴 해서 거래처 분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병원을 많이 가는 병원에서는 참다 이제. 네, 이제 병원에서는 뭐 아무 그게 없대요. 변명도 안 나오고. 변명도 전혀 없고 이상도 없고 외환력으로.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런 아픈 증세 없어진 거예요? 아우 아주 끝났어요. 신기하네. 신을 받고 난 다음에. 아우 신기하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저도 거짓말 같아요. 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그 부분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나도. 근데 이제 나중에 신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팠냐 그러니까. 네가 모든 신령님들을 어깨에 네 어깨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워서 그랬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을 받았으니까 신령님들이 신당으로 다 자중이 되시고 편안해지셨기 때문에 너 또한 이렇게 편안해졌다. 신어머님이 그러시죠.